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경이로운 느낌이 듭니다. 오늘 모신 그녀의 행보가 경이로움 그 자체인데요. 파워풀한 보컬에 한 번 놀라고 입이 떡 벌어지는 퍼포먼스에 두 번 놀라고 매번 색다른 아이디어에 세 번 놀랍니다. 놀라움의 연속을 보여주는 올라운더 아티스트 효린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효린 씨가 드디어 러브게임에 왔네요. 와. 혼자서. 진짜 너무 오랜만에 러브게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맞아요. 카메라 보시고 예 우리 팬들한테 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언니의 러브게임에 초대를 오랜만에 받게 돼서 참석하게 된 효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효린 씨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내일하고 모레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수 아티스트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죠. 네. 콘서트가 내일 모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갑자기 효린이 콘서트를 해? 이렇게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은 여러분 이 시간은 하루 종일 리허설하고 마지막 최종 점검하고 네. 또 이렇게 본인이 다 기획을 한 공연이기 때문에 네. 효린 씨가 이 시간을 빼서 오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 오면서 중간에 끊고 오신 거죠? 아이고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오늘 네. 이 자리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정말 언니도 너무 오랜만에 그니까요. 뵙는 거고 저, 제가 그룹 활동할 때 맞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솔로로는 중간에 좀 초대를 하고 싶었는데 활동이 너무 또 짧았고 효린 네, 씨가 네, 네. 그래서 이 스케줄이 또 뭐가 안 맞았고 네, 그래서 언니도 너무 오랜만에 뵙고 싶어가지고 저한테는 이 자리도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여러분 내일하고 모레가 콘서트인데 네. 진짜 엄청난 긴장감 속에 이제 또 시작을 할 텐데 네. 오늘 리허설 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뭐 어떤 느낌인지? 사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약간 그 흐름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콘서트를 하기로 딱딱 탕탕탕 했을 때는 너무 재밌겠다. 그냥 굉장히 흥분한 상태. 그죠. 막 들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중간쯤 되면은 큰일 났다. 걱정이 오나요?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오기 시작해서 중간쯤 와야 걱정이 네. 오는군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 들뜨고 설레는 마음이 훨씬 더 커서 그래서 즐기자. 네. 네. 근데 이제 중간 때부터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딱 무대에 정말 딱 올라가서 관객분들 앞에 나타나기 직전까지 걱정을 하고 그래요. 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오프닝 막 전에 뒤에서 스탠바이 할 때도 그럼 그 긴장감과 걱정이 있어요. 네. 공연이 완벽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긴장을 좀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긴장이 되면 뭐 1년 차, 2년 차, 3년 차 아이돌들은 어떨까 이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효린 씨는 보니까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가 있더라고요 내일. 네네네. 왜? 아니 어떤 인연으로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프로그램도 같이 네. 했었지만 어떻게 그 비하인드가 좀 있을까요? 김준수 씨. 네. 저도 오빠를 프로그램으로 같이 예. 무대를 꾸미면서 알게 됐어요. 네. 그 전에는 저도 오빠를 그렇죠.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무대를 같이 하면서 이제. 그 무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저도 사실 오빠가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네. 오빠도 너무 최고의 보컬. 네. 노래도 너무 잘하시는데 춤도 너무 잘 너무 추시고. 진짜 네. 효린 씨하고 또 두 개 다 되는 사실 여러분 보컬이 뛰어나거나 그죠 이게 두 가지 다 가기는 쉽지가 않은데 네. 최고의 보컬이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네. 정말 못하는 게 없으신 오빠랑 같이 맞아요. 무대를 하게 돼서 만족도도 네. 너무 높았고 시너지가 나죠. 네 무대도 너무 재밌게 잘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기회가 되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빠랑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보컬이라 너무 그 무대가 기대가 되고 네. 막 연말 뭐 어떤 막 기대하는 최고의 무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막 긴장감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오늘 리허설을 했나요? 아니면 그 리허설은 내일 해보나요? 어때요? 저희는 이전에 연습을 해서 한번 만나서 했고요. 네. 네. 오늘은 네, 오늘은 없었고 리허설이 네, 오늘은 없었고 내일 이제 저만 네. 그 내일 또 이제 오전에 야, 그러니까 이제 프로니까 네. 예. 그리고 성인식 업그레이드 버전은 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뭐 오빠가 워낙 잘하시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가 네. 오빠랑 같이 무대를 하다 보면은 워낙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네.
너무 다 잘하시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든든해요. 든든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이제 오빠가 잘 해주시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도 오빠의 리드 하에 되게 잘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오랜 팬들은 뭐 어떤 걸 준비해서 가면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가면 됩니까? 이제 좀 상황이 그래도 조금 좋아져서 같이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뭔가 같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조금씩 더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흥겨움은 뭐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냥 효린 씨 만든 음악은 기본적으로 흥겨움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2712님이 내일 효린 언니 콘서트 갑니다. 와. 콘서트 전 날까지 열리라는 우리 효린 언니 건강 절대 지켜라고. 그래도 건강하니까 이렇게 리허설 중간에 또 와서 생방송하고 다시 또 이어지는 거죠. 뒤에. 다시 또 이어지면 좋은데 이게 제가 사실 작년 말부터 그 무대를 굉장히 했었어요. 뭐 더블 트러블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계속 맞아요. 무대도 만들어갔었고 또 그게 끝나자마자 또 킹덤 2라는 프로그램을 바로 했었고 그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제가 또 바로 앨범 활동을 했고 하고 끝나자마자 지금 또 바로 콘서트를 하고 하는 거였었어가지고 사실 뭔가 컨디션을 딱 제대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네, 건강을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팬분들이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이나 준비가 잘 됐으니까 또 럭게임 이렇게 나오고 내일 이제 최종 또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제 공연하겠죠. 우리 효린 씨는 워낙 장인이니까 라이브의 아닙니다. 장인이니까 아닙니다. 내일 모레 있을 효린의 콘서트 많은 검색 또 사랑 부탁드리고요. 효린 씨 몸풋이라고 워밍업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문제 나갑니다. 나갑니다. 효린이를 맞춰봐. 빠밤. 저 효린이는 이 그룹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입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썸머퀸 걸그룹이고요. Touch My Body, Shake It, Loving You, 나 혼자 등 수많은 명곡을 불렀어요. 제가 속한 그룹 이름은 뭘까요? 보기도 드릴게요. 1번 시스타, 2번 Counting Star, 밤하늘의 펄, 카운팅 스타. 목소리 정말 한 소절 들어도 너무 좋다, 효린 씨. 아유, 너무 좋네. 무반주. 아, 진짜 최고다, 최고. 아이고, 워터밤에서 제가 무반주 라이브 이거 보고 막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겠지만, 여기서도 지금 무반주인데, 아유. 효린 씨는 다음에는 그냥 무반주로 노래를 한번 해주세요, 앨범에. 아우, 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워터밤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효린 씨가 거의 뭐 비키니를 입고 그냥. 비키니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 러빙 유 그 부를 때 진짜 너무 좋았어. 아 진짜 오랜만에 부르기도 했고 그렇죠. 오랜만에 들으시니까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좋고 또 혼자 부른 그 솔로 버전이고 그 분위기가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러빙 유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알죠, 언니 저희 너무 예뻐해 주셨었어가지고 진짜 뮤직비디오를 진짜 막 그 하루에 막 10번 20번씩 봤었는데.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효린의 너 땡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곡이라서 여러분 이거 챌린지 찾아보시면 또 재밌는 장면들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보시고요. 노래 나가요. Give me that. 내가 필요해. 효린 너 땡스. 여러분 뮤직비디오가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진짜 일단 정답 발표 먼저 하고요. 정답은 1번 시스타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아이스크림이 선물로 갈 거예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뮤직비디오는 얼음 위에만 앉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실제 차가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정 엄청 엉덩이나 허벅지가 시렸을 텐데 근데 어떻게 좀 노하우 같은 거 있었어요? 원래는 사실 그 얼음들 사이에서 되게 멋있게 자세를 잡고 서 있기만 해야 되는데 제가 촬영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아 더워.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얼음 쪽으로 가서 얼음에 자꾸 몸을 너무 더우니까 제발 얼음이라도 그럼 훨씬 시원하죠. 그럼 약간 그런 의도로 저도 모르게 몸이 약간 이끌려서 간 것 같아. 너무 더워가지고. 아 너무 재밌네요. 그때는 다행히 고마웠어요 전 얼음이. 아 그랬군요. 네,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줘가지고. 아 이제 얼음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자잔한 얼음이 아닙니다. 예, 이게 효린 씨가 앉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 거대 대형 얼음이어가지고.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 아 이게 파격적이었어요. 의상도 파격적이었고 네. 메이크업 입술 컬러. 아, 그쵸. 그 컬러 소화하는 아티스트가 몇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제시 정도나 소화할까. 진짜 그 컬러를 거의 블랙에 가까운. 네. 예. 큰맘 먹고. 해본 거죠. 예, 왜냐면 저도 입술이 굉장히 도톰한 편인데 약간 이렇게 오버립으로 잘 안 바르고 오히려 예. 이렇게 입술을 좀 줄여서 이렇게 바르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평소에는. 예, 근데 그렇게 좀 진한 컬러들을 바를 때는 이렇게 쫙 꽉 차게 발라야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좀 큰 마음을 먹고 바르긴 했었어요. 네. 정말 파격적이었고요.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 안에까지 색칠을 해야 되죠. 해야 이게 입이 움직일 때 안에 색깔이 안 보이니까. 네. 근데 자꾸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덧바르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되게 이게 새빨간 립스틱 바르시는 분들 네. 어떻게 안에까지 이렇게 잘 바르시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검은색 발라보고. 네, 맞아요.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네. 안까지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꼭 검색해서 봐주세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실 제일 또 유명하게 노땡스 챌린지 정말 많은 아이돌들이 함께 했는데 그 안무가 어렵잖아요. 근데 금방금방 또 다 따라하고. 워낙 요즘 너무 춤들을 잘 추셔가지고 외우기도 너무 빨리 외우시고. 근데 뭐 남자들도 막 네. 승관 씨, 디노 씨는 네.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S라인을 막 표현을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세븐틴 분들이랑 찍을 때 되게 남자들인데. 재밌었어요. 예. 예. 오히려 뭔가 조금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사실 예. 여자 노래이고 막 그렇죠. 하니까. 예. 근데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게 쳐주셔가지고 예. 그때 세븐틴 분들 촬영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예. 디노 승관 씨 예, 즐기고 예.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잇지도 했었고 막 네. 예지, 채령, 네. 류진 여러분 챌린지도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효린의 마디토크라는 곡을 듣고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푸른 달빛에 숨어 속삭이던 멜로디 한 폭의 구비쳤던 그림 같던 You and me 넌 날 봐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올어라운더 효린 아티스트 효린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에는 효린 씨의 뮤직 테마 플레이리스트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뭐 니곡내곡 스킬 장인이란 수식어가 있을 정도로 이게 또 남의 노래를 효린 씨만의 스타일로 찰떡 소화하잖아요. 효린 씨가 부르면 그냥 원래 그게 효린 씨 노래였던 것처럼 정말 새로운 분위기로 곡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효린 씨는 리메이크하고 싶은 곡이 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많은 명곡들이 있는데 그중에 골라온 곡은 이 곡입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라 아이유 내 손을 잡아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효린 씨가 부르면은 어떤 막 섹시하게 이렇게 막 공기반 이렇게도 불러줄 수 있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이유 씨가 부른 건 너무 듣기가 편한데 예. 제가 부르면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해요. 시끄럽다는 거를 어떻게 더 좀 이렇게 효린 씨 파워를 더 실어서 불러주는 거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뭔가 그래도 이 노래는 뭔가 듣기 편하면서 뭔가 따뜻해지면서 예.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과 분위기를 주는 노래인 것 같아서 예. 제가 사실 평소에 이렇게 뭔가 약간 살랑살랑거리고 간지러운 말들을 잘 못해요. 예. 근데 이 노래를 부른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이 노래에 빠져서.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이거 직접 또 작사곡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늘 들으면서 노래 정말 잘 만드셨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예. 그랬어가지고 되게 부러웠던 그런 노래예요. 네. 이런 거 언제쯤 우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근데 현준 씨가 시간이 나야 그죠? 콘서트 끝나고 그 뒤에 스케줄도 여러분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진짜 나중에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또 저는 스케줄이 없. 아, 여기 때... 지금 같이 불러줄 수 있어요? 지금? 오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근데 이거 불러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불러준 영상이 또 막 화제가 되기도 하고. 저도 봤어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들이 내 손을 잡아 이렇게 한 뭐 세 소절 네 소절을 네. 이렇게 많이 불러주곤 합니다. 나중에 짧게라도 영상에 한 뭐 메인 파트만 나중에 기회 되면 불러서 영상 한번 네, 띄워주세요. 좋아요. 저도 약간 팬분들한테 되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예요. 그쵸. 내 네. 손을 잡아 나중에 꼭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팬사랑하면 또 우리 효린씨가 빠지지 않는데 이 팬들의 사랑 계속해서 느끼고 있지만 언제 좀 많이 딱 와 진짜 이 오래된 팬이구나 이런 언제 가장 큰 힘이 돼요? 저는 오랜만에 봤을 때도 그런데 가장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지금 팬분들이 써주시는 편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편지를 다 모아놓고 집에 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혼자 힘들 때 읽으면 힘들죠. 그래서 그거 편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집에 가서 혼자 읽을 때 많이 울어요. 아~ 그때 이제 이 편지를 썼을 때 마음 에. 그리고 정성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저의 팬분들은 약간 뭐 언니가 뭐 이렇게 느꼈을 거라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는 글들을 막 볼 때 그럴 때 아 그래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럴 때 되게 많이 울컥해요. 아 팬분들이 주신 편지 읽을 때. 그래 여러분도 이제 콘서트 이제 내일 이제 대면으로 만나잖아요. 이제 내일 같은 날이 진짜 그 팬들의 힘을 느끼는 날이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문자부 제가 읽어보니까 이틀을 다 가시는 분이 많네요. 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또 티켓팅 하셨지만 이틀 예 이날도 가고 그러니까 이틀 토일을 다 가요. 네네네. 토일을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약간 다른 게 있나요? 조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효린 씨가 조금 다르게. 근데 워낙 즉흥적인 친구라 마지막 날 막공에 여러분 효린 씨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맞아요. 네, 그거는 열어두고 계셔야 돼요. 열어두고 계십시오. 기대해 주시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계속해서 퀸덤 2에서 후배 걸그룹의 워너비로 불렸습니다. 정말 러브게임에서도 영상을 남긴 아이돌이 얼마나 많은지 이달의 소녀가 정말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막 네. 희진 씨하고. 너무너무 많은 후배들이 네. 효린 언니 너무 고맙다고 아유, 사랑한다고 해준 게 없는데 아니에요 효린 씨를 보면서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았대요 아이고 그렇게 하고 싶대요 친구들이 아유. 그래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효린 씨는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후배 누가 있을까요? 이 그룹을 추천하셨네요 외에도 정말 많은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팀입니다. 맞아요. 뉴진스의 어텐션 흐르고 있습니다. 예, 뉴진스를 골라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그냥 한눈에 들어왔어요. 한눈에 네. 굉장히 들어오는 비주얼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뭔가 여태까지 못 봤던 모든 그룹 친구들이 뭔가 되게 긴 머리에 네. 너무 뭔가 찰랑찰랑거리는 머릿결에 네. 굉장히 청순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힙한 노래를 예. 굉장히 힙하게 춤을 추면서 아. 되게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한눈에 사로잡혀서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눈에 들어와서 요즘 되게 챙겨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죠.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나중에 효린 씨가 이런 거 무대를 네. 그 춤을 네. 해주면은 효린 씨하고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잘하겠어요 효린 씨가 이거 진짜. 아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많은 후배들이 효린 씨와 아니 시스타 음악을 커버하고 무대도 막 선보이고 막 연말 무대부터 해서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어요? 그런 후배들의 무대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오. 연습을 시스타처럼 똑같이 해서 그 무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너무 많이 해주셨었는데 네. 저는 그냥 다 너무 되게 고마웠어요. 근데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네. 팀보다는 네.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예, 네, 이야기. 노래가 너무 높다. 아 그래, 노래 너무 높아. 그거 알고 노래가 있었잖아요. 노래가 너무 높아서 예. 힘들어요. 예. 이런 그리고 얘기를 춤을 많이 들었어. 추면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 너무 힘들죠. 저 진짜 저는 그냥 저희 노래를 그렇게 뭔가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또 누군가가 하면 예.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그리고 뭔가 스페셜한 무대로 저희 노래로 계속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저희는.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늘. 앞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또 뉴진스에게 한마디 영상으로 남겨주세요. 응원하고 있다고. 아, 예. 네. 사실 여러분 효린 씨도 성격이 이렇게 막 다가가 이게 친근하게 막 이게 뭐 이렇게 살랑살랑한 멘트를 잘 못해가지고 효린 씨가 성격이 남자 같아가지고. 후배들을 봐도 이렇게 막 얘기를 막 먼저 이렇게 이걸 잘 못해요. 마음은 있어도. 그래서 오늘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제 후배들이 네. 이 영상 효린 씨 영상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네. 후배들에게 퀸덤 하면서도 못했던 이야기 뭐 이렇게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카메라 보고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 퀸덤을 같이 했던 친구분들은 계속 보다가 안 보니까 되게 보고 싶고 그립더라고요. 에이, 정들었네요. 그 사이에. 에이, 정들었나 봐요. 에이. 그 사이에.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면서 좀 활동을 잘했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네. 그리고 또 뉴진스 분들 너무 응원하고 있고요. 에이. 사실 뉴진스 분들 말고도 너무 많은 후배 가수분들 너무 잘 지켜보고 있어서 네. 이 후배 가수분들에게 제가 뭔가 조금 더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선배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지켜봐 주세요. 네, 우리 효린 씨를 좋아하는 우리 후배 걸그룹들 또 보이그룹들도 나중에 또 무대에서 효린 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네. 무대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이 9월 둘째 날입니다. 2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을 감성 또 우리 네. 효린 씨가 또 감성 자극하는 음악도 좋아하잖아요. 듣는 것도 그래서 네. 효린의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했는데요.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아쉽지만 어쩌겠니 여기까진 걸 나 없이 진심으로 잘 지내길 바랄게. 저는 첫 소절에 아쉽지만 어쩌겠니 난 이 첫 소절 여기가 정말 너무 그 효린 씨 느낌으로 너무 여길 잘 살린 것 같아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가사 자체가. 네 가사 예. 자, 좋죠. 네. 예. Over You 예, 이번 앨범의 수록곡이면서 타이틀곡으로 이거 고민하셨다면서요. 엄청 고민했어요. 그쵸? 진짜 예. 그 정도로 너무 좋아서 그래서 타이틀 후보로 놓고 정말 끝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게 했던 노래이고요. 네. 이게 사실 가사가 굉장히 슬픈데 네. 노래는 조금 밝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내가 그 뭔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뭔가 무덤덤하게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입 밖으로라도 네. 말로라도 하면서 약간 자기 주문을 네, 맞아요. 체면을 거는. 그래서 저는 이 노래 사실 녹음할 때 되게 덤덤하게 불러야 되는데 네. 자꾸 슬프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녹음할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좀 감정을 깎느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 이번 앨범 뭐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작사 작곡 그러니까 이게 보컬과 퍼포먼스만 뛰어난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효린 하면 많은 분들이 보컬을 생각하시잖아요. 뛰어난 보컬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알면 아니 춤을 저렇게 잘 췄어? 아 그래서 퍼포먼스에 놀라고 세 번째는 곡을 이렇게 잘 썼어? 라고 놀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죠?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효린 씨가 전체를 다 한다는 걸. 근데 그게 사실 저도 작곡을 하기 전에는 그 크레딧을 그렇게 막 집중해서 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잘 모르니까. 그렇죠. 노래만 좋다 그냥 이것만 네.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작곡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한두 분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아니라 한두 분 아시더라도 저는 사실 저희 이야기를 담고 싶고 제가 만든 음악과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경험들을 음악에 담아서 그 음악을 듣고 그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위로를 받으시면 저는 사실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더 열심히 꾸준히 하면 알게 되지 않으실까요? 점점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앞서서 여러분이 들으셨던 타이틀곡 No Thanks도 작사 작곡 모두 효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으로는 이 곡도 Over You도 완전 느낌이 다르지만 Over You 작사 작곡 효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주로 작사할 때는 어디서 좀 영감을 받아요? 뭐 영화나 뭐 아니면 샤워하다가 어떤 분은 뭐. 근데 저는 상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평소에. 네. 근데 없는 이야기를 막 지어내고 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서 아, 네. 보통 경험을 거의 바탕으로. 아, 내 경험을 네. 넣어서 거기에 조금 더 네, 작업을 그쵸. 하는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주됨이 거의 막 거의 사랑이 아니라 예.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환경들 예.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가을은 좀 타요? 요즘에 가을인데 콘서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가을인지도 몰랐죠. 네. 아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춥더라고요. 예. 분명히 더웠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춥네. 9월이 돼서 그래요. 하지만 내일 모레 있을 양일간의 콘서트에서는 아마도 여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린 씨 그 콘서트 열기가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노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효린 씨의 노래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부탁. 드렸는데요. 이 곡을 추천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려 오늘 네가 더 잘 알잖아 라는 곡이고요. 이번 앨범은 아니고 2019년에 네. 발매된 음악입니다. 네. 곡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가 더 잘 알잖아 역시 효린 작사 작곡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제목만 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예. 내뱉는 말처럼 예.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건 네가 더 잘 알잖아 라는 느낌이 아니라 네.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더 잘 알잖아. 내가 말 안 해도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네. 이미 나는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했는데 사실 너가 더 잘 알고 있잖아. 약간 이렇게 뭔가 하는 얘기고요. 네. 제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작사에 소질이 있는 편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노래 음절에 맞게 이야기를 함축해야 되는데 전 너무 길게 써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아 나는 진짜 작사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은 제가 이 노래를 만들고 그냥 저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생각에 막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쭉 썼는데 정말 그냥 한 번에 쫙 썼어요. 가사를. 그 한 15분 뭐 그냥 네. 그 정도에. 뭐 약간 그렇게. 네.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라서 아 내가 진짜 이런 감정들을 느꼈었구나. 물론 말로는 잘 못하고 표현은 잘 못하지만 네. 내 내면에서 분명히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고 분명히 이런 아픔들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부를 때 많이 참으면서 불러요. 네. 예. 아, 효린 씨 보통은 감정을 증폭시키려고 녹음을 다시 가는데 효린 씨는 이제 또 깎아서 오히려 담담하게 네. 하려고 또 네. 녹음을 다시 하고 네. 더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역주행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곡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아 효린이 이런 일을 경험했구나 라고 효린 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208님이 네가 더 잘 알잖아 진짜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울한 날 위로가 필요할 때 꼭 찾아서 듣게 되는 맞아요. 노래거든요. 맞아요. 2208님께 선물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게 이제 찐 진심인 거죠. 약간 이렇게 혼자 만약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누가 와서 안아주고 있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쓴 곡입니다, 여러분. 혹시 콜라보 하고 싶거나 나중에 무대라든지 뭐 본인의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곡을 만드는데 아 이거는 누가 좀 같이 나랑 불러서 곡 작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콜라보 해보고 싶은 뭐 선배나 후배 있어요? 저는 진짜 항상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예, 예, 저는 예, 항상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부담을 갖지 않으시고 뭔가 막 이렇게 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자, 효린 씨가 곡을 쓰니까 여러분 누구한테도 또 맞춰서 효린 씨가 프로듀싱을 할 수 있거든요. 함께 아, 효린 씨한테 그냥 좀 더 많은 분들이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기가 어려운가 봐요.
아니 그래서 걸그룹들도 너무 효린 씨 사랑하는데 다가가기가 어려운데 사실 다가가면 효린 씨가 또 너무 편안하고 잘해주는데. 근데 약간 불편해할까봐 저는 약간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걸어야 되지? 아, 약간 이런 고민을 하다가 네. 만남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 퀸덤 그 촬영 기간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나중에는 서로의 진심이 통했다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효린 씨의 진심을 후배들이 다 받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다행. 그 후배들의 진심도 효린 씨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또 그 진심을 알게 됩니다. 목격담이 왔는데 이산호님 효린 씨 감사합니다. 3, 4년 전쯤 아이가 도로에 공가지러 뛰어들다가 차에 부딪힐 뻔했는데 아이를 잡아주셔가지고 아이가 안 다쳤잖아요. 만삭인 와이프가 그때 엄청 감사하다고 꼭 전합니다. 효린 씨 너무 사랑합니다. 우와. 이제 아이가 그 기억이 나요? 순발력인데 이거는 갑자기 팍 뛰어들었을 때 탁 잡아주는 뭔가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 것 예. 같은데 제가 기억력이 워낙 안 좋아서 어, 맞아요. 근데 아마 이런 뭐 이런 뭔가 광경을 제가 봤다면 예. 아마 그냥 지나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순발력이 있어요. 또 그런 예, 팍 이렇게 또 잡아줬어요. 아유 이분께도 선물 네. 선물 갑니다. 감사합니다. 황성구님 60대 우리 어머님이 효린 씨를 환장하게 좋아하십니다. 아 그리고 저 효린 씨랑 드림아이 같이 찍었습니다. 우와. 그때 연기를 같이 어, 우와 드림아이 야 진짜 정말 오래된 게 그죠. 진짜 어렸을 때 기억이다. 아 너무 웃기다. 아 진짜 아니 그거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 진짜. 그죠? 아니 우리도 우리 지금 만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러빙유 때부터 이 얘기를 다 막 하고 푸시푸시 얘기도 했는데 이 얘기를 생각을 못했네. 아니 연기자 아. 효린은 우리가 또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네? 연기자 효린. 연기자 효린이요? 예. 연기자 효린은 드림아이. 여러분 지금 이 표정은 와. 앞으로 볼 수 언제 볼 수 있을지 너무 멀단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저는 근데 가끔 아, 저는 원래 연기는 정말 아예 예. 생각이 없었어요. 예. 왜냐면 사실 음악만 바빠. 저는 하나를 예. 제대로 하자 할 예. 거면 그런 스타일이어서 연기는 정말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예. 요즘에는 너무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예, 물론 저랑 정말 성격이 똑 닮은 어. 제가 뭔가 막 연기를 해도 되지 않는 예. 뭐 그런 정말 재밌는 역할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 연락 줘요? 그러면 연락 해도 돼요? 그래도 그래도 효린 씨 스케줄을 봐야 돼. 스케줄 일단 드라마 아니, 촬영 아니, 스케줄이 아니, 안 나와요. 여러분. 아니에요. 스케줄은 많아요. 스케줄은 많은데 아 이제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연기자분들 그러니까 사이에 너무,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역할은 힘들다는 거죠. 네, 예, 감히 제가 그 사이에서 예. 같이 연기를 한다는 게 예, 저는 예, 죄송스럽네요. 어, 나중에 이제 감독님들이 우리 효린 씨가 오래 활동해서 효린 씨 캐릭터를 아실 테니까 그 캐릭터로 예, 캐스팅해 주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는데 아마 그때는 효린 씨가 해외에 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포입니다. 스포. 예, 잠깐만요. 효린 창모가 함께한 블루문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이성임 님이 남자에게도 느끼지 못한 설렘을 효린 콘서트 때문에 느끼네요. 이런 글을 진짜 여러분 저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효린 씨 보면서 그 설렘 저도 막 이런 거를 너무 표현을 했거든요. 효린 씨한테. 남자에게도 못 느끼는 그런 설렘을 내일 모레 그 효린 콘서트에서 꼭 느끼시고요. 오늘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효린 씨? 어, 나 이거 준비했는데 아니요 저는 그냥 오랜만에 언니 이렇게 본 게 일단 너무 좋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앨범을 냈고 또 이제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놀러 오고 싶어요. 네 앨범 자주 만들어주시고 그래야, 네. 그래야 자주 올 수 있어요 유린씨. 아 쉽지 않아요 그, 앨범 만드는 그래, 거 그래 쉽지가 않아요. 작사 작곡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어 콘서트 끝나고 네, 잘 마무리하고요. 한동안 해외 팬분들 너무 오랫동안 못 뵈가지고 네. 좋은 기회가 된다면 네. 해외 팬분들 조금 만나러 뵈러 갈 수 있는 좀 계획을 세워보고 싶은 생각이 네. 있습니다. 효린 씨 내일 콘서트 잘해주시고 네. 좋은 곡 빨리 또 만들어서 다시 컴백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시선 원해 이 신사는 never live lonely 오늘 나도 오늘 밤아 오늘 다 너한테 내 줄래 물으러 다 전세 에러 에러 에러